저희 성운발성센터에서는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시간의 무료 코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성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GBT 음성코치 장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습해지고 있죠. 너무 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벗을 수가 없어서 더 고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해피하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 장PD가 음성치료와 발성교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트레이닝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PD의 발성교정 핵심 포인트,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세입니다. 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뻔하지만 가장 중요하죠. 자세의 중요성은 제 첫 번째 강의 성대결절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대결절 개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통해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등이 굽어있거나 거북목인 분들이 많아요. 좋지 않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음성을 사용하게 되면 음성질환이 올 수 있는데요. 발성에 있어서 도대체 왜 자세가 중요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숨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로가 굽어져 있으면 근육은 경직되게 되고 그로 인해 성대 접촉이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소리를 내기 위해 목에 힘을 주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발성을 위해서 가슴과 등은 활짝 펴주시고 뒷목은 일자로 편 상태에서 턱은 당긴 채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제 강의 영상 중 호흡으로 후두내리기 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체 경직이 빠진 상태로 들이마시는 숨을 이용해 후두를 내려서 성대를 팽팽하게 늘려주는 스트레칭하는 훈련 영상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을 한다고 무조건 숨을 빠르게 많이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식호흡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의 숨을 갑자기 빠르게 마시게 되면 상체와 목에 상당한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심자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자세에서 입을 닫고 천천히 코로만 기분 좋은 향기를 마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일정량의 숨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 상체에 전혀 긴장이 없는 호흡을 먼저 연습해보시고 조금씩 숨의 양과 속도를 늘려가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성 교정에 있어서 이 발음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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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한 만 개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성질환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 중 하나가 이 발음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발음은 목소리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양이 불분명하면 그만큼 성대 접촉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발음은 성대 접촉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발음, 즉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모음의 표현은 성대 접촉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더 이것을 크게 느끼실 거예요. 보통 발음이 좋지 않은 분들을 보면 우, 오 발음에 필요한 입술을 모아주는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입술에 이렇게 힘을 주는 버릇이 있거나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을 자주 사용하거나 입꼬리를 올려주는 광대 근육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근육의 발달, 얼굴 근육의 경직도, 불필요한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미팅이 필수인데요. 저희 성운발성센터에서는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시간의 무료 코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성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딕션 근육 트레이닝에 관련된 영상도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성대 접촉 테크닉입니다. 성대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소리를 발생시켜주는 기관입니다. 호흡과 성대의 압력에 의해 양측의 성대가 서로 진동하는데요. 그로 인해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훈련을 통해 이 성대의 길이와 두께, 접촉하는 면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훈련 방법이 있겠지만 입술 트릴과 허밍은 공기와 맞닿는 성대 접촉 길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목에 무리 없이 후두 위치 조절까지 연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특히 입술 트릴은 다양한 성대 접촉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보컬리스트들에게는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대 결절, 폴립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성대가 많이 벌어져 있는 분들, 과도하게 힘을 주어 성대를 붙이는 버릇이 있는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허밍과 입술 트릴 훈련 방법에 관련된 영상도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우리 함께 훈련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음성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목소리 떨림이나 쉰 목소리로 인해 심리적 우울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된 음성 치료는 이러한 고충을 진심어리게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세, 호흡, 발음, 성대 접촉 테크닉은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결국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어려우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장PD가 있는 거겠죠. 혹시나 지금도 발성교정을 받으면 아니면 음성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지나요?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GVT 음성코치 창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성대를 위해 GVT!